오늘은 말보다 느낌이 왜 강력한지에 대해서 브루스 립튼 박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번역은 비바바이브님 채널을 참고하였고요. 영어로 원문을 듣고 싶으시면 더보기에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지금 진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진화란 신체의 진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언가 다른 존재로 변하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의식에 있어서의 진화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개인의 의식은 분리되어 있어서 삶은 투쟁이고 생존이 목적이며 타인과의 경쟁관계라는 믿음으로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된 사실은 의식의 진화인데요. 우리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턴 물리학을 배웠지요. 고전 물리학인 뉴턴 물리학에 의하면 원자는 작은 과립 같은 물질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925년 물리학자들은 달리 생각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원자라는 입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은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더 작은 입자들인 소위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탐구해야 할 것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요. 물질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에너지요. 원자는 회전력의 필드를 만드는 나노 토네이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 존재라는 것은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에너지 필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대목이죠. 입자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입자 하나를 가정하면 여기 입자 하나, 저기 입자 하나 이렇게요. 그러나 에너지는 그저 모든 것이 함께 다 섞여 있어요. 지금도 전 에너지 필드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 만약 제가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면 제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저는 에너지 필드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역시 에너지를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온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은 저것과 분리되어 있고 저것은 이것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양자 역학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경계가 없는 에너지 필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공명하거나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실제로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에너지이고 제가 숨쉬는 공기도 에너지이며 저도 에너지, 여러분도 에너지, 우리 모두가 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는 서로 통신합니다. 우리는 마치 라디오처럼 진동하고 교신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필드로 늘 송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을 바꿉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소통인데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느끼려고만 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기분이 좋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기분이 나쁘거나 무력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느낌은 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무언가 나와는 맞지 않는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세계는 에너지를 기초로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읽을 수 없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 물건을 팔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 들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느끼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가? 이거 하고 싶나? 저거 하고 싶나?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 머리에 묻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머리에 묻지 말고 심장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에너지 진동의 모니터입니다. 심장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 사고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회나 문화에서 약속된 행동 규범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여기에 느낌이라는 부분을 보통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느낌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전 느낌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순수한 느낌으로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억과 생각들이 만들어낸 느낌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단타 주식하는 영상을 보면 나도 아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느낌이라는 것도 진짜 느낌, 가짜 느낌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